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 AI 안전을 검증할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애트리 산하기관으로 다음 달 판교에 사무실을 여는데 AI 안전에 대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관련 규범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일상이 줄어들면서 메타버스 붐이 끝났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정책 지원에 힘입어 혁신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준궤도 시험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시험 발사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최종 리허설에서 기술 결함이 발견된 건데 올 초부터 기상 악화 등으로 발사를 연기한 뒤 세 번째 일정 지연입니다. 전 지구적인 물 부족 문제로 2050년에는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담수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면서 전 세계 재배 면적의 절반이 물 공급 불안정 지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AI 법 제정이 늦어지자 정부가 AI 안전연구소부터 설립해 국제 무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외국 빅테크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연구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교수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자마자 AI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I think governments can encourage the big companies to spend more of their resources on safety research. The effort needs to be more than like 1%. 이미 영국과 미국, 일본은 국가 차원의 AI 안전 연구소를 꾸려 기술 오남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안전연구소부터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AI 안전을 검증할 기관이 없으면 해외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 유출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애트리에 소속된 신규 조직으로 두고 사무실은 우수 인력 채용과 AI 기업 유관 기관 협력을 위해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생태계는 아마존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까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습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법을 만들어 공공기관부터 이용하도록 했지만 아직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11% 수준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정부 예산이 처음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데다 몇 곳을 집중 지원하는 형태라 전환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다고 하고요. 네, 맞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를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던 거를 6천에서 8천까지 늘리는 비율을 좀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K-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 4천억 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국산 AI 반도체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온택트 사회로 전환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의 유행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과 멀어 보이는데요. 인공지능과 결합해 제2의 혁신 기로에 서 있는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임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경을 쓰자 눈앞에서 아이돌 가수가 움직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을 나와 쇼핑몰로 이동하면 다양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칼리버스는 기존의 메타버스와는 달리 가상 공간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매우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 그래픽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 요소이고요. 특히 실사,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차별화 요소입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문화생활뿐 아니라 언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챗GPT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용해 뉴욕, 시드니 등 5개 세계 도시를 여행하며 영어를 배우는 콘텐츠인데 70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지만 일상 회복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메타버스 역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메타버스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정부의 지원 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붐이 끝났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내외 기업들은 오히려 제2의 혁신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지능법이 시행된 만큼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기본 체계 정립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에 그 가상 융합 산업 지능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돼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융합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158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메타버스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국민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 안경 등을 이용해 문화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제주도 해상 발사를 준비 중이던 국내 우주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준궤도 시험 발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준궤도 시험 발사체 블루웨일 0.4를 10월 중에 시험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리허설 단계에서 보안 사항이 발견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지는 시험 발사체가 5개월 이상 바다 환경에 장기 노출되고 반복적인 엔진 점화 장치 시험으로 내구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사 안정성을 보완한 뒤 최적의 기상 조건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시험 발사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 탐사 과학 캠프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우주탐사 과학 캠프는 인공위성 제작과 레이저 광통신 실습 등 위성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과 1.2m 망원경으로 직접 천체를 관측하는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관은 이를 통해 항공우주 기술에 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미래 인재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물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25년 이내에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물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물의 경제학 글로벌 공공재로서 물순환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 36억 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 매일 어린이 1,000명이 안전한 물을 접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30년쯤 담수 수요는 공급을 4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위기는 갈수록 악화해 대응 조치가 없다면 2050년까지 물 문제로 고소득 국가의 국내 총 생산은 평균 8%, 저소득 국가는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과 현대식품에서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식품 대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그윽한 차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전시 판매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바다 전남 완도의 대표적인 특산품 다시마.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다시마 소비를 늘리기 위해 완도에서는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했습니다. 다시마가 이번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지역양조회사의 협업으로 소주로 나왔습니다. 다시마주를 출시하는데 저희 완도금일수협이 함께하여 완도의 대표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다시마의 이미지는 점점 식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수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마를 생산하는 어민분들 그리고 그 다시마를 즐겨주는 국민들의 착한 소비가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가장 큰 식품 대전 행사장에서 전통 음식 체험이 한창입니다.
고상들의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가 그만입니다.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여러 개 체험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떡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히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게도 저마다 독특한 맛의 먹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달굽을 대구와 빛고울 광주의 달빛 동맹 코너에도 긴 줄이 이어집니다. 오이를 먹을 거야? 너무 신선한데요. 먹거리 산실인 미래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식품 대전에는 모두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특히 우리가 광주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AI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강점이 있고 여러 가지의 차와 달의 용품 등 차 문화의 모든 것도 함께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광주 식품 대전은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안과 당진, 서산, 인천 옹진에 낮 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경기도 안산과 화성, 인천 전 지역에도 오후 2시 50분부터 호우주의보를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조기가 겹치며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진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등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오후 2시 50분부터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2028년까지 국산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18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mRNA 백신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개발이 까다로운 대신 만들어두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만 갈아 끼우는 식으로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야생조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 농장으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사육 가금 이동 통제에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하천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예찰 계획에 따라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H5N1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 형태로 올해 국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 사이에서는 물론 포유류, 특히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 간에 전파된 경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인 치명률이 50%를 넘어 우려됩니다. 여러 포유류에서 집단 발병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사람한테 전파 가능한 형태로 이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넥스트 팬데믹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따라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검출 지점 부근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견 지점 인근 철새 도래지에는 사람과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인근 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50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해 추가 감염 상황을 살필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을 상대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미한 증상만 확인돼도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 8천만 원, 부산대 21억 1,300만 원, 충남대 19억 8,8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대학은 휴학이 인정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학생이 유급 처리될 경우엔 학칙에 따른 휴학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 74곳에 정부가 건강보험급여 1조 5천억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지난해 6월에서 8월분 급여비에 최대 30% 내에서 1조 4,84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모두 674억 원을 선지급 받았고 서울 아산병원은 1,106억 원, 세브란스병원은 879억 원, 삼성서울병원 858억 원, 서울성모병원은 472억 원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6분의 1씩을 내년 상반기부터 균등 분할해 선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대출과 같은 제도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4년에서 1963년생 가운데 지난해 조기 노령연금을 새로 받은 수급자는 10만 1,385명이었습니다. 2022년 5만 3,02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9배 급증한 것으로 2년 연속 증가세에 신규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40%에 가까운 베이비부머 4만 1,555명이 조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5년 미리 당겨받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요즘 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 여기저기서 흔히 보실 텐데요. 성우를 할 수 있다며 돈만 뜯어내고 잠적하는 등 재택근무를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성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있었던 터라 응모에 나섰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짜리를 주셔서 그걸 읽은 다음에 녹음 파일을 보내주니까 만 원 입금이 바로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신뢰가 쌓여가지고. 이후 업체 측에서 마이크 등 장비값을 내면 다시 돌려준다고 해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은 돈만 받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장비가 싼 금액부터 입금을 하니까 바로 15% 더해서 입금을 바로 해줬고요. 그 고급 장비를 한 730만 원대를 입금을 하니까 바로 입금이 안 되고. 실제 SNS에는 성우를 할 수 있다는 글이 여러 떠돕니다. 취재진이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성우를 모집한다는 업체가 위치해 있다고 밝힌 건물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사무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물 전체를 돌아봤는데 성우 업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한 40년 됐죠. 여기는 없었어요. 재택 아르바이트를 노린 신종 사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음악 평점을 매기거나 제품 후기를 남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글도 많지만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부업 사기 상담 피해액은 한 해 전보다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을 하시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검증된 플랫폼이나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서 구하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직접 대면을 해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게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는 서민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부산 낙동강변 개발 제한 구역에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강아지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400마리가 넘는 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번식장 운영자의 소유권 포기에 따라 모두 구조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녹슨 철창에 갇힌 개들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지저댑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가득하고 파리떼가 들끓어 깨끗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대형견의 뼈와 털 가죽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적발된 강아지 불법 번식장입니다. 개들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서지 못하는 리트리버, 양쪽 시력을 모두 잃은 것으로 보이는 소형견을 비롯해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큰 종양을 배에 달고 있는 비글도 있습니다.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클 때까지 방치가 된 거죠.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인데. 번식장 운영자 A씨의 소유권 포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개는 450여 마리. 반려견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견이 대부분입니다. 견주가 운영한 사육장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에 처음 단속돼서 그 이후로 이제 시정 명령 고발 조치 그리고 그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번식장을 25년간 운영했다는 A씨는 2, 3년 전부터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받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수술해 버리면 먹고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정신을 수술해 버리면 안 되죠.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 기록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운영하는 다른 가정 번식장을 통해 강아지 판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여기 개들을 그쪽 이름으로 다 출하를 시킨 겁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그럼 신분 세탁을 그렇죠. 했다고 지금 표현하는 저희가 신분 세탁 특가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경매장에서도 분명히 알았을 건데 눈 감아줬다는 거. 부산시와 강서구는 강아지 불법 번식장과 도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물속에 뜬 채 발장난을 치고 있는 귀여운 남방 해달의 모습입니다. 미국 뉴욕 아쿠아리움에서 현지 시간 17일 일반에 공개된 이 해달 두 마리는 모두 어린 나이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구조된 녀석들입니다. 이 해달들은 구조된 뒤 다른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협회 시설에서 돌봄을 받다 뉴욕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져 이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남방 해달 또는 캘리포니아 해달은 캘리포니아 해안에 서식하며 과거에는 북태평양에서 수십만 마리나 살았지만 1900년대 초 모피 무역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1977년에 미국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위협받는 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 현재 야생에는 약 3천 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해 매일 어린이 1,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세계 인구 36억 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이내에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국가별로 근원적인 물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